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우리가 노후에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꼭 쌓아야 하는 3층 연금 석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가주택을 가진 신분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추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마저 해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해지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시자고요. 노후에 들어서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다면 대출금이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 에휴,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만 55세 이상 장년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가진 게 집밖에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수입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죠.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의 장점으로 첫 손가락 꼽히는 이유입니다. 주택연금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입하면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약정된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대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계속 연금이 나옵니다. 가입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요. 네 번째, 집값이 9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3년 이내에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노후 안전판으로 불리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나온 사례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거주 중인 71살의 남성분은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연금을 중도에 포기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당시 시세 5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1년 새 집값이 2배 이상 뛰면서 1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69살 남성 최모 씨의 얘기입니다. 최모 씨는 최근에 주택연금을 해지했습니다. 이분은 2017년 초 8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담보로 매월 210만 원의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값은 20억 원대 후반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최 씨는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연금 다 토해내고 재가입도 제한되지만 집값은 치솟고 연금 인상률은 반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의 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인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라 지금은 신규 가입자도 크게 둔화되었고 기존 가입자들도 가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낮은 연금액을 받고 여생을 사느니 차라리 가격이 치솟은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 다 되돌려주고도 훨씬 많이 남는 돈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택연금 중도 해지율은 5.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중도 해지율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이 3년간은 2에서 3%대였는데 지난해에는 4.19%로 뛰더니 올해는 중도 해지율이 5.5%로 쭉 올라가게 된 거죠. 이미 그 두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빠르게 해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그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으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다 그래요. 아이 또 그리고 금융기관이 또 어떤 곳입니까? 돈 장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번 가입하면 두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꼬박꼬박 지급한다고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뽑아서 최대한 아주 짜게 연금 수령액을 정했을 테니까 요즘같이 주택가격이 훌쩍 오른 상황에서는 가입자로서는 손해본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택연금 가입하셨나요? 시세 잘 따져보시고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중도에 해지해서 그동안 연금 받는 거 다 토해놓고도 돈이 많이 남는지 계산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연금 중도 해지하고 집을 팔아 한 몫으로 돈을 챙긴다고 할 때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관건입니다. 괜히 한 몫에 받아놓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달떡 별떡 다 떼어주다가는 쫄딱 망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련히 알아서 다 해줄까 생각하면 손해만 보고 사는 세상입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짧으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